오늘의 알파 공략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데일리온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님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는 어떤 알파 공략주 만나볼까요? 네, 오늘 알파 공략주 말씀드리면요. 대덕전자를 좀 보고 있습니다. 대덕전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반도체와 네트워크 PCB 제조 쪽이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로서도 좀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대덕전자를 알파 공략주로 편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이 618억으로 전년 대비 366% 성장을 했는데요. 사실 거기에 대한 실적 반영은 아직까지 뭐 강하게 나온 모습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2분기 실적에 이어서 3분기 실적도 좀 150억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대덕전자에서 생산하고 있는 플립칩 올그리드 어레이라는 제품에 대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 쪽 모두 기판에 대한 수익성이 좀 확대될 것이다라는 리포트들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대덕전자의 가격대를 살펴보시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박스권의 좀 횡보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에 121선의 수렴 자리가 놓여 있고 그 자리를 지지 또는 이탈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인데요. 이평선이 좀 붙어있는 자리에서는 좀 매수 공략 자리로서 충분히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박스권 자리에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9,300원 이하권에서 현재 28,400원 조정 중에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차 목표가는 전고점 자리인 3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6,500원 자리 잡고 좀 대응을 해보셔서 알파 공략주로 대덕전자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대덕전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까지 세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